네, 지금 여수아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제주로 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배를 탔는데 멀미를 안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드디어 제주항에 내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라이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막고 식당 들어간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한참에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8시 50분.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 어떡하지. 비가 지금 엄청 쏟아집니다, 지금.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기관사입니다. 오늘 제주항 도착해가지고 막 출발했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여기 김영희 해수욕장 지나가지고 저 앞에 성산 1층봉 보이는데 우리 저 바이커 친구들 이동 선수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순순선의 팀들 안녕하세요. 예. 헬멧 수그리고 헬멧 수그리고 반갑습니다. 지금 다시 해가 떠가지고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쳤는데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주도 날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우후. 저 앞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네요. 저기서 점심 먹고 목적지인 서귀포로 갈 생각입니다. 제 앞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있네요. 아,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와, 여기를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와, 저게 제주도 조랑말인가요? 말이 온다, 야. 온다. 안녕. 안녕. 귀엽다. 말밥을 안 갖고 왔어. 이게 내 줄. 말밥을 저기, 그쪽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얘가. 놀래라. 그렇지. 나무 피우고요. 안녕. 쌍꺼풀 소리 들었네. 어우, 귀여워. 흙수 말이 순하네. 제주도 조랑말 같아요. 흙만은 아닌 것 같고. 제주도 조랑말. 그래. 다음에 보자. 그래, 알았어. 다음에 봐.
아, 혼자 외로 있는 제주 조랑말을 들어하고 아, 우리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왠지 말루빛이 너무 선해 보여가지고 마음이 짠하네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아, 드디어 성산 일출봉 다 온 것 같습니다. 잡히네요. 아, 옛날에 우리 장남에게 해병대 근무할 때 한번 왔었는데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7년, 7, 8년 지났네요. 드디어 성산 일출봉. 다행히도 날이 좋아서 아침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내일도 날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 네,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제주 물에 한 그릇 묻고 이제 숙박지인 서귀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날씨 너무너무 좋고요.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 잘 달고 있습니다. 날씨 좋고 이제 66km 탔네요. 네,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이제 서귀포까지 목적지까지.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지금도 제가 말뚝선두를 서고 있습니다. 네, 평속을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34km, 71km 왔네요. 71km죠. 시계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죠. 아, 날씨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후! 아, 아, 좋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74km 탔네요. 자, 손 흔들어 주세요. 지금 80km지죠? 제주 민속촌이 있고 이제 살살 뒤따라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여유가 좀 많아서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오후 2시 50분인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모래로 만든 것 같네. 아, 모래구나. 아니, 아, 모래로 만든 건데 시멘트네. 아, 여기가 무슨 해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너무 앞에서 너무 많이 끓은 관계로 이제 천천히 가도 될 것 같답니다.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제 해안가도 자전거 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면 끝장입니다 이거. 와, 여기가 표선 같네요. 표선. 아, 이렇게 달려도 될 것 같네요. 달려와!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선 같아요. 표선 해변. 해변 위를 자전거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그거 필자. 보자. 미끄럽다, 미끄러워. 아, 힘들어. 구. 아, 미친. 아, 86km죠? 아, 좋습니다. 네요. 아, 제주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네, 바이크와 친구들 이동원 선수. 천에 박용길 씨. 반갑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네요. 아이들 한번 더. 네, 박용길 씨. 네. 전용중 씨. 제 앞에 한상범 씨. 오늘 멋지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체력이 다들 좋습니다. 네, 더맨더머. 더맨더머 삼형제. 끝내줍니다. 지금 91.4km 지점. 네, 서귀포 이제 다 왔고요. 한라봉 에이드 한 장씩 먹고 이제 서귀포로 숙소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봉 에이드. 자, 우리 이동원 씨, 박용길 씨, 전종준 씨, 전용준 씨, 한상범 씨, 감사합니다. 아, 카페가 아늑하고 좋네요. LP판도 있고. 와. 배낭을 메고 가니 엉덩이도 아프고 이제 94km인데 한 15km 더 가야 되지 싶나. 평속 37인데 평속 40으로 올려볼게요. 평속 40 올리면 뒤에서 슬 따라 올라가 모르겠네. 가자, 38. 자, 평속 40으로 갑니다. 11.
지금 101km 왔네요. 아, 다 온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대바리 에코파크? 무슨 공원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숙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연 폭포 7km 남았습니다. 아, 슬기포 다 온 것 같네요. 아, 지금 110km 정도 탔고요. 슬기포는 다 온 것 같은데, 숙소가 여기에서 7km 남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저 숙소를 알고 있으신 분이 성도 수고트들은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도착했고요. 이제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 2km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아씨, 도대체 어디야? 동호편에 조금 나와요. 저 멀리 한라산 보이네요. 돌 할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이라는데 비슷하네요. 숙소 다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16년대 온 집 같기도 하고. 동호 펜션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싸이 펜션이고. 싸이 펜션이고. 동호 펜션. 동호 펜션 다 왔습니다. 숙소 다 왔네요. 아, 숙소가 무슨 서귀포 뭐. 조금만 언덕이네. 동호 펜션 다 왔습니다. 아, 여기네요. 동호 펜션 다 왔습니다. 와, 동호 시내에 있는 그 펜션인데요. 펜션이가 너무 이뻐요. 펜션이 너무 이뻐요. 사장님, 여기 무슨 동이죠? 동홍동. 와, 그 다음에 그 오시는 분, 동호 펜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인데 보시죠. 아유, 아늑하고 좋네요. 샤워실도 시설도 없고. 침대방 있네요. 침대방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자야 되는데. 침대방 좋네요. 여기서 푹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요거 찍으시면 안 돼요, 형님. 찍어도 돼요, 형님. 삭제해야지, 삭제. 모자이크 처리. 이게 잘 넣으나 안 넣으나 몰라. 아, 설정 바뀌셨어요? 설정은 108에 서귀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데. 괜찮네. 그래도 어저께 잘 잤습니다. 오늘 1100고지 넘어서 임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임도는 취소하고
그냥 빠른 복귀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 동호 펜션을 뒤로 하고 제주도 이제 1차 가보겠습니다. 동호 펜션 강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아, 천백고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 서귀포 동홍동. 계속 어필이네요. 아, 제주 라이딩 1차. 아, 120km 탔네요. 로타리에서, 오른쪽으로 돈내코, 왼쪽으로 평화로 천백도로. 아, 졸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찍어주네요. 파이팅! 예. 와, 저 앞에 도로 보이십니까? 아, 저걸 넘어가야 됩니다. 어, 뒤에 사람들 안 오네. 같이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약한 어필. 저 앞에 이동훈 선수하고, 아, 용준 씨가, 아, 조금만 더 가면, 아, 다운일 것 같네요. 서귀포, 치유의 숲. 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배도로 왔습니다. 신배도로 왔고, 아까 서귀포 쪽에서, 서귀포 쪽에서, 천백고지로 넘어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귀포에서 천백고지 넘고, 천백고지에서, 이제 제주 쪽으로, 신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가 좀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주항 쪽으로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저나 비가 와가지고 한라산 둘레길을 못한 게 아쉽다. 좋아요. 좋아요. 계속 길이 이어지네. 와, 끝내주네. 저희도 처음 이 샤방 경치를 보면서 샤방 라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몇 킬로 타나 이거? 36킬로 타네요. 지금까지 한 150킬로 타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20. 여기가 마지막이네. 예. 아니 조금만 더 가봐. 그런 게 어딨노? 절로 넘어가면 뭐 있지 않을까? 없나? 아, 여기 길이 있다 이게. 어? 아, 대문 있네 이게, 대문. 가면 돼. 왼쪽 가면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돼. 여기 가시고요?
어, 가면 되지 뭐. 모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영 골프장 정문으로. 아, 여 골프장 같은데 골프장. 공원 같기도 하고. 게임 무조건 제우도는 무조건 있어. 길이 나가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일반 도로 타는 것보다 여기 타기 훨씬 나아. 그러고 아무 재미도 없는데. 아, 아까 그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160km 탔네요. 아, 제주도 종합경기장 쪽으로. 아, 지금 제주 시내고요. 제주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랑은 모르겠네. 아, 지금 맛집을 찾아 제주 시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야? 제주 칠성로 시장 같은데. 맛집을 찾기는 찾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이게 고등어 회랍니다. 제가 해군에서 흑산도 해군 생활할 때 한 30몇 년 전에 먹어보고 오늘 처음으로. 아니, 몇 살입니까? 예, 약간만 세면 57. 야, 고등어에 정말 맛있겠습니다. 한 3년 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갈치 대짜도 다섯 토막이에요. 네. 그 나눠먹으면 되죠? 사이좋게. 네. 아니 이번에도 갈치 조림입니다. 밖에 별론데. 자. 예, 조금 전에 맛집에서 와 진짜 고등어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나중에 명함 하나 찍어서 하나 올려놔야겠네. 이제 면세점 잠시 들렀다가 제주항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 연항 여객터미널 왔는데요. 면세점이 어디 있을란가? 네, 면세점에 잠시 왔는데 별 살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탈 때는 저 앞에 노란색. 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자, 제주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제 앞에 노란색 배예요. 노란색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지러워라. 아휴,
들어왔습니다. 아 시원해. 1번 확인하십시오. 아 시원해. 고유가 아 제주항을 떠나서 이제 여수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강이라서 파도가 치는 거 안 보여서 볼 수가 없네. 보이시죠? 요번 제주 1박 2일 라이딩은 비 때문에 아 원래 계획했던 라이딩은 못했지만 예정이 없었던 새로운 라이딩을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신스분들과 함께. 아이고 저 사진 찍고 난리 났네. 감사합니다. 알았어.